전투원이 안 꾸미는 건 되게 식상한 편견이에요. 상대하는 입장에서도 귀여운 애가 있으면 방아쇠 당기는 걸 한 번쯤 망설일걸요? 그때 먼저 뵈는 거죠. 제가 앞장설게요. 네, 열심히 할게요. 뒤에서 실수로 쏴도 돼요. 우와, 저거 진짜 아프겠다. 아, 신경 끊어졌다. 어디 가려고? 너무해. 너도 죽일 거야. 나 같은 애 죽이다니. 너무해. 날 죽였으니. 어머, 피 냄새 너무 좋다. 발버둥 치면 흉자요. 제가 잘 발라내줄게요. 이 냄새 못 참겠어. 야! 이 냄새 못 참겠어. 또 죽었다. 저 말이죠, 싸움에만 너무 몰두하다 보면 말투가 살짝 변하기도 하더라고요. 나중에 깜짝 놀라지 말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.